오늘은 그래도 중간고사 보기 이제 바로 전주니까 기말에는 아마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는 시험이고 하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챕터 영장은 따로 깊이 내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영장 내용은 하지 않을 거고 1장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챕터 5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정리해서 하면 돼요. 우리 5장은 다 얘기했죠,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1장부터 한번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질문, 내용에 관한 질문, 이렇게 듣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요약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 다루는 거는 아니야.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한 것처럼 막 찝어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급이 안돼 있다 할지라도 문항에 출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생각만 한번 쫙 훑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약간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죠. 주기율표에 관한 어떤 주기적인 성향, 이런 거는 매 챕터를 하면서 했었어. 예를 들면 저렇게 주기율표 주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눴고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성향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속성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타나는 어떤 성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외적인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반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비금속성에 관한 얘기들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금속성 하면은 뭐가 떠오를 거야? 금속 광택이 있다든지, 전자를 잘 잃어서 산화가 잘 된다든지, 산화가 잘 되니까 다른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원력이 좋다고 하든지, 그리고 반경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든지, 그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다든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든지, 막 이런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주기율표는 하나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정리를 하면서 그냥 요령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기 주기율표를 보고 생각나는 거를 한번 A4 용지에다가 하나 쫙다 써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한 챕터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1, 2, 3, 4, 5 챕터에 거쳐서 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디 하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 그러면 이제 저쪽 비금속들은 좀 쉬워지겠지. 금속이 다 반대되는 얘기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 전반적인 내용. 반경도 있을 거고 이온화 에너지도 있을 거고. 네. 요거 안 꽂아졌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하나씩 무슨 알칼리토 금속에 대한 얘기,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옆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알칼리토 금속. 그래서 잠깐만 테스트 안 되네.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알칼리토 금속, 전이원소 다 빼놓고 가운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이 금속이잖아. 그죠? 얘네들 빼놓고 저쪽으로 다시 3A, 4A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비금속 애들에 관련된 애들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7A 쪽은 우리가 할로겐족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로겐족이 어떤 독특한 성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정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내가 얘기를 지금 이 정도 하면 머릿속에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휙 지나가야지 정리가 된 거고, 안 그리고 아직 할게 많다 그러면, 아직 이제 할게 많다 이러면, 한참 해야 돼요. 한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주기율표 얘기는 저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기본적인 이론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뭔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뭔지, 배수 비례의 법칙이 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로에서 새로운 원소가 나오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질량도 같아야 되는 거고, 원소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화학 반응식을 썼고,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예를 들면 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하지 한쪽 많다고 해서 걔가 뭐 넉넉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야. 그죠? 그다음 배수 비례 법칙이라는 거는
두 개의 화합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질량보전이나 일정성분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아야 된다. 이게 질량보전이면은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그렇게 물이 만들어지려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은 일정한 비율이 있다. 결정이 되어 있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배수비례의 법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과 뭐 과산화수소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같은데 그 비율이 다른 원소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배수비례의 법칙에 관한 얘기였어요. 생소하진 않겠죠? 지금 새롭진 않지.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예요. 질량 균형 그 저 전체의 균형 반응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를 기본으로 해야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오는 챕터 6장에서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요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뭐 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해서 비율을 정하든지 계산하는 건 없지만요. 기본적인 요런 화학 반응식은 좀 맞춰 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반응 물질, 이게 이제 반응 물질이고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 물질이라서 반응 전후에 이 질량의 비율은 일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뭐 간단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질로 구성이 된 시료들은 그 시료들이라는 말 대신에 반응 물질들, 그죠? 그것들은 동일한 질량비의 원소들을 함유한다. 뭐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것도 탄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3대 8의 질량 비율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질량 비율이죠. 부피의 비가 아니에요. 뭐 2대 1의 비율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한다. 이건 거짓말이야.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거 다 질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질량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험지 맨 앞에 뭐가 있다 그래서 주기율표 준다 그랬지? 거기에 이제 질량이나 뭐 몰 질량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 걸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배수비례 법칙 여기 나오네.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소하고 산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NO나 아니면 NO2나 심지어는 N2O도 만들 수 있고 N2O5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일단 질소하고 산소로 정해져 있죠. 근데 똑같은 질소에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라고 딱 얘기하는 거. 그게 배수비례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NO고 얘는 하나는 NO2죠. 그럼 질소에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대 2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배수비례의 법칙을 적용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배수비례 법칙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더 작은 입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톰슨 실험, 그다음에 러더퍼드 실험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보호의 실험이라든지 뭐 원자 구름 모양 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 근데 두 가지 실험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톰슨의 실험으로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예요? 전자를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전자가 있다는 거는 또 고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양성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 그 원자라는 거는 중성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톰슨이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느냐에 대한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음극선 간의 전압을 높이 걸어주고 저렇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끌어줬을 때 이렇게 방향이 휘는 거를 보고 아 이거는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휘는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어떤 전하를 띄고 있겠구나. 근데 그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 이름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자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작은 입자가 있다는 것만. 그래서 음극선은 이런 전하를 띄고 있는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톰슨이. 그래서 나온 모델이 플럼푸딩 모델. 그죠? 그래서 이 플럼이 박혀 있는 거야. 푸딩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게 지금 플럼 자체는 전자를 나타내는 거고 요 푸딩은 양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박혀 있는 그런 모델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모델? 보어 전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알파 입자 얘기하려고 그 교재 뒷부분에 그 방사능이라든지 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러더퍼드가 끌어다 쓴 거는 바로 뭐냐면 알파 입자를 갖다 쓴 거야. 우라늄 붕괴되면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데 그 알파 입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헬륨. 헬륨 양성자가 나와. 그래서 헬륨 양성자를 쏘여줬더니 이렇게 금박, 얇은 금박에다가 금박을 하나, 한 줄로 거의 났다고 치고 아주 굉장히 얇게 났대요. 그 다음에 금박을 쏘여줬을 때 이게 만약에 톰슨의 모델이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 완전히 다 통과돼야 되는데 아주 일부가 맞고 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휘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 맞고 튕겨 대부분은 다 통과하고, 그럼 대부분이 다 통과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다 빈 공간. 맞고 튕겨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센 뭔가가 있어. 그래, 밀도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작은 부피로 밀도 있는 애가 있는 거야. 맞고 튕겨 나왔다는 거는. 근데 휘었다는 거는, 그렇지, 반발력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뭘로 쐈지?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무슨 전화를 띄고 있을까요? 플러스 전화 띄고 있는데 갔더니 휘었어. 그러면 그거 반발력이니까 걔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화가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서 나온 모델이 요 러더퍼드의 모델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어? 가운데 완전히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핵이 밀도 있게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전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모델은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다음 모델은 어떻게 될까? 보호의 모델이라고 해서 행성 모델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은 똑같아요. 핵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궤도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모델들의 변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다음 아니요, 움직여요. 아, 얘네들은 궤도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안 가지고 있었어. 그냥 전하의 중간적인 입자만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얘가 뭐 회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지금. 그죠? 네. 그 다음에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지? 요거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질량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나?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의 수. 그러면 요 앞 밑에 있는 Z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건 뭐예요? 원자 번호라고 돼 있는데 원자 번호하고 같은 게 뭐죠? 양성자 수.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뭐가 남을까? 중성자 수. 그죠? 예, 중성자 수가 남아요. 근데 중성자가 요렇게 0, 1, 2 각각 다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위원소. 중성자의 수가 다른 것들. 뭐는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양성자 전자의 개수는 같은데. 그래서 동위원소의 어떤 그 전자의 개수라든지 양성자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 그죠? 표로 찾아서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광전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광전효과 하면서 진동수에 따른 전자의 수가 서로 어떻게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데 어떨 때 이렇게 비례가 됐나요? 굉장히 세기가 셀 경우에, 세기가 빛의 세기가 셀 경우에 전자가 더 많이 방출한다. 하지만 요 진동수 어느 정도 이상의 진동수가 돼야지만 전자가 방출하기 시작을 해요. 고 여기 여기 요렇게 어느 이상이 되는 진동수, 그거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 그래. 그죠? 그 문턱 진동수 되기 전에는 아무리 세게 세기를 높여놔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진동수 이상이 돼야지만 얘가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기가, 그죠? 전달하는 세기가 세어질수록, I라고 우리 그때 표현했는데, 세어지면 낮은 세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높은 세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전자들이 방출되더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 광전효과라든지 플랑크 가설에 의해서 당시의 과학자들이 무지무지 쇼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주면 그게 연속적으로 뭔가 표출이 돼야 돼. 빛으로 나오든지 에너지로 나오든지. 근데 지금 이 얘기에 의하면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받으면 그 다음에 점프. 이게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불연속종이라는 얘기예요. 불연속적으로 이게 에너지를 받고 방출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단 모양이라든지 에너지 간격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 그거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양자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뉴턴식의 고전 역학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부분에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리고 그걸로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기여를 해요. 이제 물리학자라든지 또는 수학자라든지 수학적인 입장으로 저걸 다 해석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무지 많이 애를 쓴 거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게 하나의 기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기호가 있다고 봐야 돼. 양자수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 전자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데 전자 껍질,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얘기하는 그 껍질 수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 N, 예, 주양자수.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게 뭐예요? 주양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주양자수가 증가하면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멀어지면서 반경은 어떻게 돼요? 반경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오비탈 그 껍질이 있는 N,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는 데서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많아지는 거, 확률로 우리가 표현하니까. 주양자수 아래 또 뭐가 있나요? N은 1, 2,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 밑에 L이라고 표현된 건 뭐야? 각운동량 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뭐죠? 모양. 그렇지, 모양. 그래서 이게 L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기호라고. 근데 원래 그 기호가 의미하는 건, 진짜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동그란 모양이냐, 아령 모양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이 0이다, 1이다, 2이다 얘기하는 거는 각 오비탈의 모양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모양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림은 생략되어 있네요. 유학이니까. 그래서 S 오비탈을 0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P 오비탈을 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D 오비탈을 2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S 오비탈은 구형이 되는 거죠.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 되는 거고 D 오비탈도 뭐 아령 모양 여러 개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운동량 양자수, 또 다음에 또 무슨 양자수 있지?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공간적 배양을 규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어? 뭐라고 얘기했지? 내가 이거? 방해 개수, 그래. 방해 개수라고 그냥 표현해서. 원래는 진짜로는 반개수가 아닌데, 오비탈에 그 왜 모양들이 있었죠? X축으로 있느냐, 뭐 Y축으로 있느냐,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방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오비탈이 들어가는, 전자들이 들어가는 그 방이 몇 개냐. 그래서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양자수가 얼마? 1. 그죠? P 오비탈은 3. 어떻게 표현해? 0, 마이너스 1, 1. 이게 방 호수라고 내가 그러면서 거기다 전자 채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P 오비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P 오비탈. 그죠? D 오비탈은 10개가 되는 거죠. 방이 몇 방이야?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 보면 원자 번호들이 있죠? 그 원자 번호가 드러나 있으니까 저렇게 여러분들이 오비탈로 표현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1s2, 2s2, ep6 이런 식으로 각 전자들을 채워서 얘네들이 어떤 오비탈을 갖는가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s오비탈하고 p오비탈하고 똑같이 번호가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1이야.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예요. 그럼 주양자수 2에 생기는 오비탈은 뭐뭐 있어? 종류가, 오비탈의 종류가. 주양자수 2일 경우에는. S오비탈하고,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있죠. S오비탈에 하나, P오비탈에 세 개 이렇게 방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게 똑같이 주양자수가 2일 경우에는 원래 오비탈의 레벨이 같아요. 그런데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수소고,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S오비탈이 더 약간 낮고 P가 더 높게 나타나요. 그 이유를 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보면
핵 쪽으로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 S 오비탈이 더 침투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S 오비탈의 전자가 핵 쪽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더 안정하고 채워지느냐? 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볼 때 얘가 안정하다.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퇴의 원리. 그 축퇴라는 게 뭐야? 에너지가 낮은 애부터 쌓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upward princip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잖아. 왜?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 축퇴의 원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나요? 밑에서부터 쌓는 거야. 그게 요 1s에 2, 2s에 2, ep, 6, 3x,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런데 어디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된다 그랬었지? 4s, 2, 3d, 10이 나중에 들어가. 그거는 전위 원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4s가 더 에너지가 먼저 안정해서 들어가. 근데 특이한 거는 전위 원소일 경우에 전자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 4s가 또 역시 먼저 빠져나가게 돼요. 그것도 같이 알아놔야 되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침투가 누가 더 되고 있어? 지금 보라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누가 가장 침투가 잘 돼 있어요? 빨간색.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갈까? 3S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누가 들어갈까? 3P, 그 다음에 3D 이런 식으로 침투 효과 때문에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는 거야. 한 오비탈에는 전자를 각각 두 개씩 채워주는 거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을 거야. 수소 오비탈 1s에 하나, 헬륨 1s에 둘, 그 다음에 여기는 1s에 둘, 그 다음에 이거 리튬이죠. 그러면 2s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오비탈을 채우는 그런 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원자 반지름, 주기적인 성향. 전반적인 성향으로 물어보는 거. 원자 반지름은 밑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든지 옆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유를 물어봤었죠. 그죠? 증가하는 이유는 주양자 수가 증가하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핵전화량. 그렇죠. 유 핵전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이온 반지름도 같은 경향으로 보면 돼요. 단 양이온이 됐을 경우에 원래보다 반지름이 이유는 껍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이온 같은 경우에. 근데 음이온은 어때요? 원래 거보다 음이온이 됐을 경우 커져요. 그죠? 왜 반경이 커질까? 반발력 때문에 그러지 껍질이 늘어났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반경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반지름 말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핵전화가 증가할수록 반경이 더 얘는 그래프로 하나를 딱 그려버렸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딱 주면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얘 유핵전화가 증가하면서 반지름이 감소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림으로도 할 수 있겠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이렇게 멀쩡한 상태의 원자를 주기보다는 이온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온이 될 경우에 안정하다고 하면 뭐 때문에 안정할까? 저 배치로 봐서 뭐 같아? 비활성 기체 같아요. 그죠? 배치가 비활성 기체 같은 그런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소듐을 물어볼지 소듐 이온을 물어볼지 그다음에 클로린을 물어볼지 그 이온을 물어볼지를 그거는 이제 문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이온이 됐을 경우에 그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그런 배치를 하고 있어서 더 안정하다. 그리고 이제 각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온화 에너지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은 보여요. 그런데 그 이온화 에너지가 일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거는 뭘 보고 확인해야 돼? 전자 배치를 해봐야 돼. 실제로 전자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성자 그 안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유효 핵전화량이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오히려 더 원자 번호는 증가했는데 감소하는 데는 왜 그럴까? 그거는 전자 배치를 그려보라 그랬어요. 그려놓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자,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모양들을 나타내봤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체 총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느냐 또는 흡수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었고요. 3장에서. 그 다음에 요 보나버 사이클을 이용해서 전체 총 결합 에너지 계산하는 과정들. 이거 너무 연습 문제 뒤에 있는 거 깊이 있게 막 하려고 다 일일이 계산하고 하지 말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그리고 점점자 구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했었죠. 그죠? 루이스 구조를 만들었었어. 기본적인 루이스 구조는 이제는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각 구조로 통해서 나타나는 결합가, 그다음에 형식 전화 계산하는 것들, 네, 할 게 무지 많죠. 또 형식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더 실제로 안정한 배치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구조 루이스 구조를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 적이 없는 그런 구조들을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한 두세 개, 어떤 경우에는 12개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구조가 루이스 구조에는 다 맞는데 구조가 12개가 나와. 실제 구조는 뭐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식 전화를 따져보는 거야. 형식 전화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구조가 안정하냐. 그럼 어떤 형식 전화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아 얘가 안정하구나 이러고 선택할 거야. 형식 전화가 막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0이나 기껏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있어야 돼. 형식 전화가 막 숫자가 커버리면은 이거는 좋은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약에 구조가 나왔을까. 하나의 화학식을 줬는데 구조가 여러 개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누가 오를까 따지고 싶으면 형식 전화로 계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 전화가 가장 작게 나오는 애, 걔가 옳은 구조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형식 전화조차도 똑같은 애들이 있어. 형식 전화. 그러면 그거 뭐라 그랬지? 그거는 공명 구조라고 했어요. 공명 구조라고 해서 이 구조도 맞고 이 구조도 맞고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구조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있었죠. 아 이거는 공명 구조나 얘는 형식 전화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공명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각 구조를 그릴 줄 알면 결합각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결합각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그 스테릭 넘버 나타내는 거 알? 그거 뭐였어요? A랑 X랑 E로 나타내는 거 있었지? 뒤에 한참 뒤에 있었어. 그리고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 할 때 이 그림이 나왔었나요? 혼성화, 혼성화. SP3, SP2, SP혼성. 얘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안 돼. 메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내용이 필요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혼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오비탈 자체가 전에는 1S 그 다음에 뭐 ES, EP 이런 식으로 갈라놨었는데 이거를 혼성화 시키는 거야. 같이 섞어서 S에다가 P가 3개가 혼성이 되면 SP3 혼성이고 2개 되면 SP2 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고 이게 SP2인지 SP인지 우리가 왜 뒤에 연습 문제 같이 풀었었지? 그거 그런 식으로 결합 각이랑 길이 같은 거 그 다음에 혼성 이런 거를 이해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분자 오비탈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게 이제 원자, 그다음에 이 안쪽에 안에 배치되는 게 이제 분자 오비탈이 되는 건데 붕소하고 그다음에 산소 쪽하고 달랐었죠. 그죠? 그래서 붕소는 누가 먼저 채워졌어? P에 있는 파이 오비탈이 먼저 채워졌나요? 시그마 오비탈이 먼저 채워졌나요? 파이가 먼저 채워져.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우면은 붕소가 여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그런데 붕소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실제로 실험에서 봤더니 상장이성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배치를 했더니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면 또 나오는 게 뭘까? 결합 차수. 그죠? 결합 차수가 나와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로 있을 수도 있고 O2-나 O2+나 이렇게 될 때마다 각각 결합 차수가 달라졌었잖아. 그죠? 결합 차수가 달라지고 그 결합 차수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라든지 결합 길이 같은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고, 시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좀 사적인 거니까 네,